네,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죠. 야, 삼성전자와 LG전자가요, 올해 상사일에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FN가이드가 내놓은 전망을 보면요, 삼성전자가 올해 연간 매출이 한 278조 676억 원 달성한 역대 최고 기록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뭐 영업이익도 역시나 반도체 슈퍼왕 겪던 2018년에 이어서 가장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4분기 DRAM 메모리 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적었던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들이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실적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또 돌파할 걸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도 역시 최초 4조 원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역대 최고 기록의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눌려있던 반도체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 반도체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DRAM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뭐 리포트들도 긍정적이지 않았었고요.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되다 보니까 네. 주가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분위기는 좀 반전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안 좋았던 여러 가지 리포트가 다시금 또 긍정적으로 맞습니다.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또한 4분기에 또 상사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고, 또 1월 달에 CES 2022 때 키워드가 IT,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모빌리티, 그 다음에 우주, 이런 게 이제 키워드거든요. 근데 현재 실적에서 지금 현재 그런 키워드에서 반영이 되는 게 이 IT 계열, 즉 반도체 쪽과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 자동차 쪽이 최근에 좀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키워드와 맞물려서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도 지금 아까 안 보여줬지만 SK하이닉스도 3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을 그렇죠. 냈고 예. 또 이번에 인텔 랜드 플래시 사업을 1차 클로징 완료 한번 인수를 하면서 지금 랜드 플래시 한 5조 정도의 이 매출이 올해부터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기대심도 현재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 외인과 기관 순매 수력이 좀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한 기조에서 우리가 반도체 주들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이런 반도체 완성 쪽을 우리가 이제 노리기보다는 아직까지 조금 이제 부각을 덜 받고 있는 반도체 장비나 소재. 근데 소재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비 쪽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종목을 엑시콘으로 한번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엑시콘이요? 네.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DDR 테스터 장비, 그리고 SSD 테스터 장비, 이런 이제 테스터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드디어 이제 비메모리 쪽 테스터 장비도 국산화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열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 그 관련 매출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실적 턴 어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올해 벌써 이 메모리 버닝 테스터 장비를 삼성전자의 신규로 107억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매출 턴 어라운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삼성전자랑 공동으로 개발한 이미지 센서 검사 장비도 4분기부터 양산을 해서 내년도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비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장비도 개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콘 현재 자산 가치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아직까지 뭐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는 분기 실적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자산 대비 부채가 상당히 적습니다. 자산이 1,449억인데 예. 부채가 188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이나 이런 테이퍼링 기조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지닌 그런 기업이고요. 순자산 가치가 1,26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577억으로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